안녕하십니까, 토비입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티예요. 여기 선물을 받았는데 맛있더라고. 이렇게 안에 티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선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커피를 좋아하지만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티 선물이 좋을 수 있죠. 무엇보다 이 패키징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뭐 하나하나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이거 나중에 이렇게 걸어놔야 돼. 이거 맨날 그 오늘의 집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포스터 하나씩 걸려있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요거 컵 있잖아요. 저번에 어떤 분이 예쁘다고 하셨는데 요새 이런 빈티지 잔 있잖아요. 요건 파이렉스 빈티지 잔이거든요. 내 얼굴형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 빈티지 컵들 있죠?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 두 개씩 사 모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뭐 그런 것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컵뿐만 아니라 제가 또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빈티지 스피커, 빈티지 턴테이블, 뭐 LP 이런 거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몰라, 이렇게 좀 빈티지 쪽으로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컵은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예, 100만원, 200만원, 뭐, 아니면 막 1000만원 이런 것도 우습기 때문에 관심은 있지만 좀 어렵네요. 뭐, 기회가 되면 하나, 두 개씩 구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컵들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일자 기준 4월 30일 화요일. 아직 4월입니다. 근데 날씨가 미쳤어요. 지금도 22도, 21도, 네, 요 정도네요. 근데 또 덥지만 밤에는 은근 쌀쌀하거든요. 한 10도에서 15도 되는데 오늘은 12도 정도 되네요. 이제 그럴 때는 반팔만 입으면 감기 걸리기 딱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셔츠 같은 거를 걸쳐주거나 아니면 뭐 간절기 자켓 같은 걸 걸쳐주는 거죠. 요새 제가 즐겨 입는 코디는 요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팔 위에 셔츠 또는 반팔 위에 자켓.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요런 간절기 날씨 있죠? 요럴 때 하깅룩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아메카지 캐주얼한 스타일에도 어울리는 그런 구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코디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샴브레이 셔츠에 치노 팬츠 그리고 더비 슈즈입니다. 지금 너무 잘 어울리죠? 여기서 이제 하깅룩이라고 하면은 네, 요런 셋업 하깅룩에도 당연히 잘 어울리고 뭐 셔츠, 넥타이 이런 건 매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 셔츠를 한번 입어볼까? 네, 이런 깔끔한 셔츠에도 잘 어울립니다. 지금 신은 요런 더비도 잘 어울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곧 여름이니까 로퍼도 이런 식으로 연출하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로퍼는 이제 날이 더 더워졌을 때 요런 반바지 있죠? 요런 반바지랑도 잘 어울립니다. 여름에 이렇게 셔츠, 반바지, 로퍼 많이 입잖아요. 그 양말은 뭐 페이크 삭스 같은 거 신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흰 양말에 신어도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풀러서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살짝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양말, 로퍼, 반바지는 도전 정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즘 가장 즐겨 입는 아웃핏. 이런 가다마이에 데님 입고 흰 양말에 로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캐주얼 하면서도 미팅 다니기 전혀 손색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캐주얼해 보이는데 이 구두를 신음으로써 미팅을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깔끔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어우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더비랑 로퍼는 하나씩 있으면 무조건 좋은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내가 구두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 두 개부터 사야 돼요. 여러 가지 코디를 야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방금도 제가 코디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구두는 컬러 콜라에 더비와 로퍼입니다. 컬러 콜라. 제가 여기랑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괜찮거든요. 저는 여기 가성비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일단 가격은 이따 말씀 또 드릴 건데 제품 설명부터 좀 해드리면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더비도 너무 예쁘지만 이 로퍼가 진짜 너무 예뻐서 요새 엄청 자주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지금 밑창이 이렇게 갈렸는데 이게 홍창이라서도 이렇게 갈린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 구두들을 처음에 받았을 때 느낀 점이 뭐였냐면 발볼이라던가 이런 야들야들한
맑아주, 그리고 또 홍창이라서 이 지금 반딱반딱한 거 보이죠? 이렇게 신으면 홍창이라서 이렇게 자기 발에 맞게 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홍창은 굽혀지는 것도 잘 굽혀져서 되게 편합니다. 이렇게 엄청 잘 굽혀지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구두건 신발이건 뭐 러닝하건 옷이건 다 편해야 돼요. 이 아재들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런 구두를 구매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거 있죠? 이런 박스 안에 구두가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박스를 열어서 보잖아요. 그 구두를 봤을 때 이 새 구두는 그 정갈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 보이는, 그 주름이 한 점도 없다 보니까 새 구두가 주는 그 딱딱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캐주얼한 무드에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로퍼와 더비를 보면은, 뭐 물론 로퍼는 제가 조금 신어서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더비는 지금 새제품이거든요. 밑창 보면 깨끗하죠? 반짝반짝하니. 예, 한 번도 안 신은 겁니다. 근데도 이렇게 주름이 접혀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구깃구깃 구깃구깃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혀 있는 어퍼 주름부터 해서 요 가죽의 광 정도까지 어느 정도 에이징이 되어 있는 듯한 이 느낌이, 예, 이거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단 전문가한테 듣는 게 낫겠네요. 예, 이거 구두 꼬라지 좀 보세요. 근데 여기 이런 스크래치 하며 뒤축도 개박살 나 있고. 이 구두를 신은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아마 10년 넘었을 거야 이거. 그래서 오늘은 구두 영상인 만큼 이거 슈케어도 좀 받아볼까 하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 깔끔해도 이런 꼬라지가 나기 때문에 케어가 필요한 상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 구독자라면 무료로 슈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여기 버튼 있죠?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그 방법은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말씀드린 이 컬러콜라 더비 슈즈랑 이 로퍼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전문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스펙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사용된 가죽은 이제 말가죽으로, 네, 내피는 이제 소가죽으로 저희가 이제 마감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홍창을 사용했다는 점. 홍창을 고집했던 이유는 착용하시면서 착용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죽이 에이징되어 가는 감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컸었기 때문에, 내가 처음 경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오히려 착용하시면은 이 매력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번 더비로퍼 출시하면서 좀 저희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새로 시도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팔던 거예요. 아, 이게 작년에 했던 거구나. 네, 작년 겨울에 나와서 나름 많이 팔렸거든요. 네. 신제품을 출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제일 컸던 부분은 그거죠. 제가 이 신발을 신어봤는데 더비나 로퍼 둘 다 처음보다 신었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더 이쁜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 이런 이제 에이징 같은 것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경험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구두라는 아이템들은 뭐랄까 이렇게 막 신지 않죠, 사람들이. 스니커즈보다는 조금 더 조심해서 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이 에이징 감도가 사람들이 빨리 느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느껴보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 제품을 제가 개발하게 된 거죠. 최대한 자기한테 맞는 에이징 감도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만든 신발이 이 신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새 신발인데도 어퍼 주름도 잡혀있고 광, 그쵸? 나는 광택감도 그렇고 딱딱한 느낌이 되게 덜하다 그랬거든요. 캐주얼하게도 신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쓸지 모르겠네요, 지금 인터뷰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건 토비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범용성. 좀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을 만들어보자라는 것도 좀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데님 팬츠에다 이 로퍼를 착용하셨는데, 되게 조금 의도했던 방향대로. 그렇죠. 워싱턴 데님 팬츠에다가 흰 티랑 흰 셔츠, 거기에 그냥 자켓. 이게 가장 사람들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룩 아닐까 싶었죠. 아, 그리고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 얼마나 싸게 주실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 저희가 메인 그 기획 링크를 무신사로 걸었어요. 아, 무신사.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아, 쿠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최소 40% 정도, 거기다가 뭐 무신사 등급 할인이나 뭐 이런 적립금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한 15만원대까지 떨어져요. 15만원? 10만원대 중반?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토비님 보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슈케어 관련된, 네, 쿠폰들. 무신사에서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다가 꼭 토비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쿠폰을 드릴 수 있어요. 코비님 채널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체 이제 슈케어 관련된 쿠폰을 전부 지급해드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막 신고 나서 내가 그냥 뭐 세탁을 하면 된다라고 보통 편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런 가죽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나중에 못 신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평 생각하시는데, 케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디서? 안녕하십니까, 최용결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고 계시는데, 유튜브 최용결이다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원래 그 전부터 어데케이드 편집샵과 그리고 현재는 슬리기 야카 저희가 이제 5월부터 이렇게 또 이제 슈샤인이랑 케어 서비스들 뿐만 네. 아니라 신발 리페어 서비스까지 전부 다 이제 좀 도와드리고 있어서 문서송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토비님 통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제안 같이 해서 드렸던 게 이 슈케어랑 샤인에 대한 서비스를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거. 네. 아무래도 이게 조금 생경한 문화이기는 해서 근데 놀랍게도 또 이제 국내에서 좀 멋지게 신발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서비스들을 좀 제공을 해가지고 소비자분들에게 좀 편하게 이거를 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소문대로 성수동 투머치 토크. 난 살짝 눈치 보면서 말을 안 끝내 싶으면 계속 연결해요. 그래 이제 일단 슈케어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처음 뵀어요. 신우님이라고 슈케어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성우명이 이제 슈샤인 SW인데 네. 예, 슈샤인 SW로 네. 아, 그리고 약간 좀 슈샤이너라고 불러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너무 만족해서 이렇게까지 좀 같이 오게 됐는데, 아, 왜 이게 슈샤이너인지 한번 느끼시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네, 보시면은 네.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계가 네 가지 있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쿠폰으로 나가는 거는 메인터넨스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슈케어, 오랫동안 신기 위해서 하는 이제 기본적인 필수 케어, 사람으로 치면 이제 스킨케어. 딱 봐도 장인 냄새 나잖아요.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기본 케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까랑 다르게 광 나는 거 보이죠? 이게 반딱하이 막. 아. 근데 이런 깊은 스크래치 잡는 건 조금 흉터도 디자인이 돼. 아. 멋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새 거일 땐 똑같은 제품 시작하지만 그 사람이 신는 이제 습관이라든지 걷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주름도 각기 잡히고 네. 상처도 각기 잡히는데 표현을 하자면 이제 온리원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과정을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신으면서 생기는 주름 같은 게 있어야 구두는. 그렇죠. 그게 새 거일 때가 제일 못생긴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렇죠. 진짜 강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더 받으려고요. 가능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받아볼게요. Spread your wings and you take to the sky. Spread your wings. Spread your wings and you take to the sky.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와, 진짜 난리 난다, 이거. 이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구두 쉐입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아, 근데 저 이거 사실 진짜 버릴라 그랬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싫어가지고 이제 버릴라 그랬는데 예, 다시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콜라에서 이 구두를 구매하시면은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슈케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되시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도 나누시고 이렇게 귀여운 애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컬러콜라가 어쨌든 재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구두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건 다 더보기란에 한 번 더 작성해 놓을 테니까 콜라콜라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여기 어데케이드 오셔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슈케어도 받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어오세요. 감기 조심하세요.보통 이제 소비자들께서 보통 그러니까 뭐 계속 마이크를 안 쓰셔도 돼요.